Hello everyone! Welcome to 배워봅서 관광영어. 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의 이두연입니다. 켄드라가 제주에서 지내며 겪게 되는 다양한 에피소드 속에서 하루의 패턴 두 가지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가보시죠. Let's go! Baby, I never did stop you from going out to explore. 오늘의 첫 번째 에피소드, 켄드라는 처음으로 제주 음식인 몸국을 맛보게 됩니다. 몸국, 영어로는 gulfweed in pork broth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 처음 맛본 몸국이 아주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영상 통해 확인해 보시죠. How's your 몸국? It's delicious. I think you will love other Jeju local food. Yeah, I think so. I want to try it all. It's really good. 오늘의 첫 번째 key pattern, 맛이 이러이러하군요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it's 형용사 패턴 되겠습니다. it's는 it is를 줄인 표현이죠. 그리고 it's 다음에는 우리말에 맛있는, 짠, 심심한 등과 같이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 켄드라는 It's delicious, it's delicious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delicious, 맛있는 이라는 뜻이 되겠죠? It's delicious, 맛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it's 형용사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Let's practice! 자, 그러면 먼저 아주 맛있어요 라는 표현을 다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이라는 단어는 terrific, terrific 이렇게 써볼 수 있겠는데요. terrific 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주 좋은, 아주 멋진, 훌륭한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에서 쓰이게 되면 it's terrific, 아주 맛이 끝내준다, 정말 맛있다 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맛이 좀 심심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심심한이라는 단어는 bland, bland 라고 쓸 수 있겠는데요. 이 bland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맛이 자극적이지 않은 이 정도의 표현으로 나오게 됩니다. It's bland, it's bland. 맛이 좀 심심해요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맛이 좀 새콤달콤하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새콤달콤한이라는 단어인 sweet and sour, sweet and sour 이렇게 넣으면 되겠는데요. It's sweet and sour, it's sweet and sour. 맛이 새콤달콤합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It's delicious. It's delicious. 여러분은 식사 후 커피 한 잔 좋아하시나요?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도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표현, 커피 마실래?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영상 통해 확인해 보시죠. Don't you get sleepy after lunch? Care for some coffee? Yes, I'm addicted to coffee. I don't feel right without having a cup of coffee. Yeah, same here. I need a cup of strong black coffee. Oh, me too. 오늘의 두 번째 key pattern.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실래요? 또는 무엇을 드실래요?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Would you care for 명사? Would you care for 명사가 되겠습니다. Care for 같은 경우는 즐기다, 선호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앞에 쓰인 Would you 같은 경우는 주로 생략해서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Kendra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Care for some coffee? Care for some coffee? 커피 마실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are for 명사, 이 패턴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Let's practice! 오늘의 두 번째 key pattern, Care for 명사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좀 둘러볼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둘러보는 것이라는 단어는 a tour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Tour, 많이 들어보셨죠? 여행이라는 뜻인데요. 그 외에도 좀 둘러보는 것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re for a tour, care for a tour, 좀 둘러볼래요? 라는 뜻이 되겠죠. 이번엔 상대방에게 와인 좀 더 마실래? 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와인, some more wine, some more wine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요.
Care for some more wine? Care for some more wine? 와인 좀 더 마실래? 라는 뜻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볼래? 라고도 쓸 수 있겠는데요. 영화, a movie 라고 쓸 수 있겠죠. Care for a movie? Care for a movie? 영화 좀 볼래? 이런 뜻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Care for some coffee? Care for some coffee? It's 형용사 그리고 care for 명사 이 두 가지 패턴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오늘 했던 표현들 고민만 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만 따라하지 마시고요. 직접 말로 해보면 더욱더 오래 기억에 남겠죠. 길에서 외국인을 만나도 떨지 않는 당당한 그날을 위해 저희 관광영어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